타운 근처에 있는 데인데요. 저 여기 현지 친구가 빨간 면이 유명하다고 그래서 와봤습니다. 좀 갈지 가야 되는데 얼른 먹고 맛도 알고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생각보다 사람 없는데 유명하다 하니. 70년 된 곳인데요.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 빵글빵글해야 되는데. 그때 아침 먹었는데도 사람이 없었는데 1년 전에. 어찌됐건 여기 현지 토베이가 해주는 곳이라 티켈라 뮤트라는데 아주 과일주스 먹으려는데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GPS 신호가 세탁진 맛이 나네요. 그래서 한잔 시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보고 있습니다. 여기 가족인 것 같아요. 이게 레드 와인 누들이랑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인데 이거 빨간색? 음식이 많은 많았는데 그림이 독특하네요. 예. 되게 강해요. 뭐 한번 먹어볼 만해요. 이게 맛있다 맛없다는 앞으로 논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어찌됐건 예, 잘 먹고 가겠습니다. 그 닭이 빨간데요. 여기 지역 포도주에서 담궈놨어요. 예, 그래서 와인 맛, 와신인을 이용한 면입니다. 예, 괜찮고요. 주스도 괜찮고. 여기 제가 배를 제하다기 타야 되기 때문에 되게 바빠요. 그래서 막 천천히 음미하고 싶은데 음식이 영인이라면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달짝지근한 거, 뭐 달달한 거 이런 거 좋아하시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음식 여러 맛을 체험하고 싶으면 독특하고 맛있네요. 맛있어요. 네. 그리고 닭은 되게 야들야들해요. 말레이시아라 닭만 먹어서 제가 닭을 좀 안 좋아하게 돼서 배가 좀 불어서 잘 못 먹는데 포페리를 타야 되기 때문에 괜찮네요. 네. 맛이 좀 뭐랄까 중한 무거운 맛이 있습니다. 네. 가격은 11인기 정도 해요. 보통 국수의 2배 정도죠. 11인 길이면 한 3,000원 정도. 하지만 먹을만합니다.